요즘 유튜브나 인터넷 방송 등에서 먹방 BJ분들이 많은 활동을 하고 있어. 이분들의 먹는 모습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대리만족을 하는데, 이들 BJ들이 함께 5인분 내지 10인분까지 먹는 BJ가 있는데, 이렇게 한 끼에 많이 먹으면 이들 BJ에게 카르마, 어부 영향은 없는지 궁금합니다. 아니, 나는 굶으면서 컸기 때문에 밥을 거의 뭐못 먹고 컸잖아. 어릴 때 내가 남의 방을 썼잖아. 아, 저 시골에 방한칸 썼잖아. 그러니까 촛불 켜주면 불 내야 안 내. 호롱불 켜주면 불 내야 안 내. 그러니까 어린애 세 살짜리를 방에다 넣어놓고 문을 닫아놨는데 불안하겠어 안 하겠어요? 전기가 없을 텐데. 그러니까 호롱불을 안 켜주니까 깜깜해 안 해. 깜깜한 방에 항상 어릴 때 있었던 거야. 그것도 뭐 옆에 뭐 누가 가족이 있나. 항상 혼자 있으니까 내가 소 있는 데 많이 가 있었다고 그러잖아. 마구간에 옆에 소하고 많이 지냈는데 그렇게 깜깜한 데 이렇게 있으니까 응? 생각이 좀 여러분하고 좀 다르겠죠? 그럼 아까 여기 질문에 이 사람은 나는 소가 뭘 먹는 거 보면 내가 먹는 것처럼 배가 불러. 그러니까 소죽을 갖다 주잖아. 그러면 송아지가 막 그걸 먹어. 그러니까 살이 비등비등 찌잖아. 그러면 그 소를 끌어안고 있으면 부자가 된 느낌이야. 송아지 목을 끌어안고 잠을 같이 자면은 내가 부자가 된 느낌이야. 소가 배가 고프면 내가 못 살아. 그래, 그래, 안 그래? 근데 이거 사람이 이렇게 많이 먹다니. 그죠? 그이 사람도 이게 먹는 게 아니야. 고역이야. 이걸 먹어줘야 사람들이 몇 인분 먹었다고 그래? 재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. 그 유튜브 조회수가 올라가니까 이 사람이 자꾸 자기 위장을 늘린 거야. 위장을 좀 늘렸겠죠? 젊은이들의 위장은 탄력이 있어요. 늙은 사람들의 위장하고 달라. 그리고 또 복원이 돼. 근데 늙은 사람이 저렇게 먹으면 위험하지. 복원이 잘안 되니까.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자기 인기를 위해서 목숨을 걸린다는 소리야. 왜 경쟁이 너무 치열하니까. 먹방 하면서 막 1인분만 먹고 하면 누가 그걸 보나? 안 보지.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5인분 먹느냐니까 나 6인분 먹어요. 7인분 먹어. 이러다가 이제 10인분까지 올라갔구만. 옛날에 여러분 할아버지, 할머니, 친구, 할아버지들이 만들어놓은 논밭이야. 그 논밭에서 우리가 계속 곡식을 먹고 있지? 그럼 우리는 업을 짓는 거야, 안 짓는 거야? 아니, 친구 할아버지, 고조 할아버지가 만들어놓은 논밭이야, 지금. 우리 평야가. 거기서 우리는 곡식을 거둬 먹어, 안 먹어? 그러면서도 친구 할아버지, 고조 할아버지 고맙다고 생각하나? 안 하고 먹는 거야, 그냥. 배 터지게. 그럼 되겠어요? 그러니까 우리는 업을 짓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. 업의 바다에 있는데, 이 업의 바다라는 지구를 윤회 안 하는 게 최고야. 알겠죠? 윤회하는 동안은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밭에서,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논에서 벼씨를 심어서 거두어가지고, 우리가 그걸 딴 사람이 지어주는 걸또 앉아서 먹고 있는 사람도 있지. 한수더 떠가지고. 그죠? 또 그것도 한수더 떠서 훔쳐 먹는 사람도 있지.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 있다고. 그래, 안 그래?